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가르침을, 이런 당연한 소리를 미국 상원의원한테 들어야 되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몰라서 이걸 미국한테서 들어야 되냐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라냐, 우리가? 이번에 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된 밤 메넨데스라는 의원이, 상원의원이 우리나라 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을 되게 강하게 비판해. 되게 직설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잠깐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상원이 숫자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위원장으로 올라간 건데, 원래 평소에도 보면 말투가 되게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외교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말을 되게 핵심으로 그냥 쿡 찌르는 스타일이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하는 거 보면 재밌어. 이 사람은 되게 막 정치인 특유의 그 막 있잖아, 두루뭉술 뜬구름 잡고, 그래서 다 듣고 나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런 게 이 사람이 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그 미국 상원의 어떤 의원이 아니야. 되게 의미가 큰 사람이야. 특히 이 사람이 외교위원장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이 커. 왜냐? 이 사람은 소문난 대북 강경파야. 소문난 대북 강경파. 그냥 입장만 강경한 게 아니라, 뭐 말만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미국 국회가 무슨 북한에 대한 무슨 컨퍼런스나 뭘 하잖아?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 이 사람 반드시 참석하고 거의 대부분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그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북한 인권과 북한 제재에 대한 법안을 2016년에도 내고 2018년에도 내고 2020년에도 냈어.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또 법안을 냈어. 북한,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북한 제재, 북한의 인권, 북한 문제, 북한의 미사일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밤 메넨데스 하면 그게 떠오르고, 행사 할 때마다 불려다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이 된 거지. 그리고 이 밤 메넨데스는 트럼프의 대북 기조,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할 수 있다,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러면서 얻어낸 거 없이 계속 그런 분위기만 이끌어가던 이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야. 작년 10월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낸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거짓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믿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의 원인이다. 상황이 악화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월 말에도, 올해 1월 말에도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유엔의 제재를 트럼프가 망쳐놓은 거다. 트럼프 때문에 실패를 했다. 미사일을 쏘면 제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는 미사일을 실제로 쐈는데도 제재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민주당 소속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그 조 바이든 행정부랑 깊은 연관이 있는 건가? 여기는 어쨌든 행정부고, 여기는 이제 의회고. 그렇지만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같은 당이고 기조가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무장관, 미국에서 대외적인 모든 일을 해결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야. 이 사람이 앤터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됐어.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난 대북 강경파야.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는 거지.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지명되자마자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가냐면, 대북 강경파 블링컨이 지명됐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북에 굉장히 강경파고,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북과의 대화는 어떻게 끌어나갈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시작이 항상 이런 식이야. 아, 더 강력한 제재와 이렇게 얘기가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과 국무장관을 맞게 된 거야. 그리고 조 바이든도 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문재인의 그 평화장사, 가짜 평화장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 거지. 얼마 전에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 뭐 이따위 소리를 맞아. 했잖아. 이 사람 밤 메넨데스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 이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실망스럽다. 그리고 우려된다. 이런 지시, 이런 분위기가. 홍콩이랑 대만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나라에 그런 당이 100년이 된 게 뭐가 그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인터뷰 기사의 제목으로 쓰인 되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을 해.
그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려고 대령통이 중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공산당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는 전화나 하고 앉아있는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이 피를 흘리고 한국을 방어하고 자원을 투입하고 물자를 투입하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야, 6.25에서 미국 청년이 3만 7천 명이 죽었어. 어? 알잖아. 미국이 자국인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치. 되게 오바다 싶을 정도로 정말 거기에다가 굉장한 무게를 부여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 가난한 나라 지구 반대편에 와서 3만 7천 명이나 죽었어. 왜?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무슨 에치슨 라인을 지어서 지들이 무슨 방어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둥, 에치슨 라인은 원래 일본에서 끝났어. 그치. 그걸 땡겨온 거야. 무슨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했다는 둥. 세상에 제일 웃긴다는 거 뭔지 알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미국에 뭘 지켜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상호야? 뭘 지켜줄 건데? 그냥 방위 조약이잖아. 우리를 방위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 메넨데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꼴이나 보려고 대한민국 대령통이 공산당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중국 몽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딴 이런 모습이나 보이는 걸 보려고 자기네가 그런 희생을 치렀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전쟁 후에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원칙을 잊지 말라. 우리는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잖아. 맥아더 원수가 이 전쟁 후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서울을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 이건 복구하는 데만 100년 걸릴 것이다. 그치. 근데 지금 100년은커녕 70년밖에 안 됐는데 복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때 누구한테 우리가 60년 뒤, 70년 뒤에 요 정도 살 것이다, 세계에서 막 무슨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엔 다 웃었을걸? 뭔 개소리냐 했을걸? 그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게 누구 때문이냐? 그게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을까? 시장 경제 때문이야. 자유시장 경제가 그렇게 만든 거야. 자유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기업 시스템이 그걸 만든 거라고. 무슨 소주성 같은 개소리가 지금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야. 무슨 공공부문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런 가르침을, 이런 당연한 소리를 미국 상원의원한테 들어야 되냐?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인권을 잊지 말라. 대한민국 체제는 그걸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몰라서 이걸 미국한테서 들어야 되냐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라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그거야. 미국과 그 나라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느냐.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인권, 이런 걸 토대로 세워졌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고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새 이런 이야기를 미국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야. 공산당 100주년이나 축하하고 중국몽이나 함께 꾸겠다, 이런 나라로 전락해버렸다고 밤 메넨데스가 묻는 거야.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 문재인이 어디 서겠다 그랬니? 어떤 꿈을 꾸겠다고 했니? 바이든 행정부로 결정이 나자마자, 대선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우리나라는, 문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청와대는 이 기조를, 대화 기조를 계속 끌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다 대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영향가 없는 대화나 좀 하면서 혹시 그 제재를 풀어주거나 좀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걸 계속 간을 봤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 트럼프가 김정은과 했던 짓이야말로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김정은이 세계 무대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게 했다. 그동안 무기는 계속 개발됐고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어떻게 이걸 알면서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아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밤 메넨데스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어떻게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트럼프랑 김정은이 별 성과 없이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무기가 계속 개발된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재앙의 레시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재앙의 레시피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대화는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리고 바이든 측도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어.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계속 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줬다. 그 시간을 주면 안 된다. 더 제재하고 더 때려야 된다. 아까 얘기한 국무장관 블링컨도 보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아, 제재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미국 민주당은 원래 미국 공화당보다 대북 강경기조였어. 그런데 그 트럼프를 그걸로 많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만큼 대북 강경기조를 더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밤 메넨데스 의원이 코멘트를 해. 이 인터뷰는 사실 되게 알짜배기야. 뭐 빠진 게 없이 다 커버를 했어. 내용에서 대북 전달은 도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가 흘러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그들 옆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맞는 말 대잔치야. 거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탈북자는 강제 북송해버리고 우리 국민은 가가지고 총 맞고 불태워 죽어도 찍소리를 못하는 인간이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보면. 그치.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받고는 이 사람은 밤 메넨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비핵화를 하고 핵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고 국제 사찰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다음이 중요해. 제재의 해제나 또는 현 수준 유지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포기하면 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옵션에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포기 안 하면 무조건 강화된다 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 거야. 무조건 강화된다.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거다. 니들이 내려놓으면 현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만하지가 않아. 뭐 바이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미국에서 외교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듣고 보니 어때? 어떻게 생각해? 끝났지 이제. 그 문재인이 추구하던 그 평화 장사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평화 장사는 끝났어. 민주당도 저렇게 공언한 이상 저걸 지켜야 돼. 대선 과정에서 보면 너도 기억나겠지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어.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아까도 뭐 내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북에 미사일을 개발할 기회도 주고 그럴 여유도 줬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붙어먹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미사일이나 안보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다. 이게 민주당이 실제로 사용하는 워딩들이야.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공언을 하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북 유화책을 쓸 수가 없어. 강경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북 강경파가 기용이 되고 보직을 맡고 심지어 다음 달 3월에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짜 평화 장사, 평화 거짓말은 끝난 거야. 이제 더 유지를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여기서 깨깨깨 해봐야 안 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 그쪽도. 얼마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최근 몇 주 미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문재인의 이 거짓말이 무너지고 이 문재인이 이 가짜 평화 장사가 몰락하는 것이 눈에 보여. 너무 기다려져.